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구촌 태권도인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가 열렸는데요. 강동엽 기자가 무주 태권도원의 대회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 봤습니다. 태권도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기술이 선보입니다.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겁니다. 개막일인 6월 24일에는 17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단이 무주에서 일주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무주에서 대회가 열린다는 거 정말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 선수들이 뛰는 경기도 보고 전라북도를 관광하며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회가 열리는 이곳 태권도원에서는 지구촌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이 지어진 지 3년밖에 안돼 시합이 열리는 T1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수의 훈련장으로 활용될 태권도 전문 수련관은 60%의 공정률로 오는 5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숙소의 경우 선수단은 700실이 확보된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심판 등 운영진은 태권도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공항 수송버스 70대와 태권도원과 무주관 내를 도는 셔틀버스 50여 대도 운행될 계획입니다. 오는 4월부터는 방송을 비롯해 지하철과 터미널, 영화관 홍보를 통해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선수 임원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뒤 무주가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지구촌 무도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오전 항공편이 필요하다는 뉴스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죠. 새만금 공항 건설을 목놓아 외쳐온 전라북도지만 군산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 편의는 외면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공항에 정기 운항되는 항공편은 왕복 두 차례. 시간대가 이른 오후라 1박 2일 제주 여행은 일정이 넉넉지 않고 당일치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항공사 재정 문제와 제주공항 여건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증편을 위해서 요구하고. 오전 증편은 수익 때문에 항공사들이 꺼린다고 말하는 전라북도. 하지만 이른 아침 제주로 갔다 저녁에 무안으로 오는 무안 제주 노선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광주공항이 있는데도 요즘 같은 비수기에 거의 만석이기 때문입니다. 패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라산 동반도 아침에 왔다가 밤에 오는 그냥 골프도 그렇고. 또 다른 변명은 오전 시간대 제주공항 착륙이 포화 상태라 새 항공편은 시간을 할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달 말에 광주 제주 노선을 취항하는 제주항공 두 차례 왕복을 하는데 한 차례는 오전 시간대입니다. 슬러 준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광주 제주 노선은 전라북도는 돈에 기반을 둔 이스타항공과 협의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오전 증편을 위해 활주로 사용료와 수입 보전 등으로 연 2억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선 취향에 적극적인 다른 저가 항공사나 현재 군산 공항에서 제주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을 받으면 그때 이제 그런 검토도 하고 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외치면서 항공 수요 예측의 잣대인 군산 공항의 이용 증대 노력은 정작 외면해 온 것입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전라북도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부 출연기관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문기관의 경영평가 용역을 거쳐 문제가 있는 기관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업무를 출연기관으로 떠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과 담당자의 실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전주 업사이클센터 건립 등 25개를 선정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청렴도와 고객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연말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청렴도와 고객 만족도가 9개 지역본부 가운데 최하위권인 8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는 지난해 모 간부가 관련 업체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 취업 발선을 부탁받아 적발되는 등 비위와 고객 불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오는 다음 달 20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 시 20분 이내 진화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원과 진화대원 1,500명을 투입해 산불 위험 지역의 입산 통제와 소각 행위를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